자,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속마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시청 치면 애정 테스트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 테스트 시청하고 싶은데 필요한 거 물어보시면 다 말씀드릴게요. 사연, 저는 27살 여자고 남친 5살 연애예요. 22살이에요. 저는 일하고 남친이 학생이라 데이트할 때 돈을 제가 거의 다 내고 있어요. 아, 100% 내고 있어요. 한 푼도 안 쓰는 게 섭섭하긴 한데 돈이 없을 나이라 못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만나고 있어요. 만난 지 4달 됐어요. 근데 저번에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는 나중에 취업 못하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잘할 거라고 응원했는데 나중에 취업 못하면 자기 먹여 살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괜찮다, 누나가 책임지겠다면서 꽁냥꽁냥 됐었는데 드디어 뭔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서요. 최근에 갑자기 자기는 남들 다 있는 청약 통장, 적금 통장 하나 없다면서 엄청 속상해 하더니 막 울려하더라고요. 자기는 집 언제 사냐고 빨리 만들어 줬다는데 부모님은 그런 것도 안 만들어준다고 하고, 근데 말이 고민토로지 거의 저보고 만들어달라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 남친 통장으로 자동차 10만원씩 청약 적금 2개 걸어놨는데 오늘까지 계속 생각할수록 이게 맞나 싶어서요. 저는 엄마가 아니고 여자친구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덜 돈으로 생각하나 생각이 들고 말을 뱉은지라 이책 걸어놓긴 했는데 제가 회사 그만둬서 데이트 비용이랑 청약 못 넣어준다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 보고 싶어서요. 만약 제가 진짜 한 푼도 없어도 사랑이 변화 없다면 1년 딱 넣어줄 생각입니다. 1년을 딱 넣어준다고요? 사진도 보내셨네요. 오! 야, 이거 10만원씩 자동으로 빠져나가버리네. 이거 걸어놓으셨다고요 진짜로? 아, 이거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답장 빠른 줄 물어볼게. 남자친구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데이트비용 100% 내는 것도 기분이 상할만한 일인데, 커피 한 잔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사는 거잖아.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청약이랑 적금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걸 거의 진짜 엄마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를? 아, 답장 빠르다고 하시네요. 그럼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그만둬서 돈이 없다고 할라 치면은 회사 그만둔 인증샷 만들어놔야 되고, 회사 그만뒀는데 이직 몇 달 뒤에 하고 싶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데이트 비용이랑 청약 적금 이번 달부터 못 넣을 거 같다 하고 반응 보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공시준비. 아, 회사 그만두고 공시준비 시작한다. 시청자, 뭐 회사 어떤 직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불편하시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그만둘 예정이라고 하고 데이트 비용은 말하지 말고 청약이랑 적금만 말하는 건 어떤가요? 청약 적금 이번 달부터 못 넣을 것 같다고 반응 보기, 이렇게만? 군대에는 갔다 왔다고 하시고 회사는 일반적인 사무직 쪽, 안 좋게 답장 오면 물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지금 회사를 그만둔 인증샷이 필요한데 혹시 회사 그만둔 인증샷 있으면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직서나 그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실라나? 남친은 백수인가요? 적금 청약 돈 돌려받아야 할 듯해요. 남친 백수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직서 봉투 왔는데, 아, 요거는 좀 글씨가 이거, 어? 요것도 괜찮다! 퇴사자 인적사 1차 대직 면담표 내일 적으려고 이렇게 한다 컴퓨터에서. 안녕하세요, 이번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신다고 조금 전 공유받아 연락드렸습니다. 관련해 퇴직 플러스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 좋다. 우와, 이거 이것도 괜찮은데, 사직서?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사직서? 이것도. 근데 공무원 시험이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인인가요? 보통 1년은 공부하고 시험 보는데. 이번에 일단 시험 봐보고 내년에 한번 더 볼 거다, 1년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신청자분 폰 아이폰인지 갤럭시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신청자분 핸드폰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직서 인증샷, 왜 사직하냐고 하면 공시 준비한다고 해야 되니까 공시 시험 접수 인증샷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신청자분 아이폰 쓰고 계시대요, 아이폰. 그럼 이것만 쓰면 안 되나? 이거랑 종이 사직서 쓰자. 이거랑 이거 두 개 어때? 아이폰이면 이거 못 써? 그럼 이거 지우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종이 사직서, 사직서 미리 내놓고 이번 달 중순이나 말에 그만둔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시청자분 아이디랑 비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비공개 돌리고 갈게요.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기다릴 동안 시뮬레이션 해야 돼 머리로. 나 고민이 있어서라고 한 다음에 답장 오면은 나 공시 준비하기로 부모님이랑 얘기해갖고 일단 시험 쳐보고 1년 준비해서 내년 다시 치려고. 회사 안 다녀서 이제 좀 돈이 부족한데 청약이랑 적금 그거 못 넣을 것 같아. 오, 이거 다 이거 사. 이 아밤에 무슨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바로? 나 사실 할 말인데 회사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일단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만약에 이 테스트 통과한다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1년 동안 적금이랑 청약 매달 20만원씩 약속했고요. 지금 테스트 만약에 통과 못한다 그럼 그 통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찌드로? 이번 달까지만 나가고 그만두기로 했다고. 우리 고민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서까지. 정정 명령 같은 소리일 거라고? 남자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사실. 여자친구가 회사를 안 나가면은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시 준비 이런 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좋아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냐 키키키 1등급 뭐는? 왜? 아직 확실하게 믿는 건 아닌 것 같고 말투가 반반 믿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상의해봤는데 공시 준비하기로 했어. 4월에 일단 시험 보고 1년 준비해서 내년 또 시험 보기로 했어. 드라마 좀 그만 봐 이 사람아.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니 진짜 찌들어. 여기서 인증샷 쓰겠습니다 이제. 응, 이미 사직서 내놨어. 네, 인증샷까지 받았고요. 몰랐어, 그 무슨 그 나이에 공시준비야?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장난을 좀 심하게 친 커플이면 뭐 요정도는 할 수 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돌아쓰기 좀 나왔는데. 어, 뭐라고 하지? 잠깐만 내정 잤어. 적성에 안 맞아서 진로 바꾼다고 하겠습니다. 나도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지금 회사 적성에 안 맞아서 진로 바꾸기로 결정했어. 근데 늦게 준비하는 거 맞아서. 근데 27살이면은 절대 늦은 건 아니에요. 대학교 나오거나 공시 준비하시는 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맞장구 쳐주고 걱정돼서 그래서 너한테 말했다. 난 이게 맞나 싶다? 공시 준비는 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그만둔 거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좀 더 해볼게요. 부모님이랑 작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제서야 결정했어. 그래서 말인데 나도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데이트 비용 좀 줄여야 할것 같아. 데이트 비용이야 좀 아껴서 쓰면은 돈 안 드면 데이트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성약이랑 적금 같은 경우 남친친구 통장으로 직접적으로 매달 자동이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남친과 그걸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고 데이트 비용보다는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남친 입장에서. 그거를 좀 초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비용 100% 부담하셨으면은 그래도 한 7, 80은 쓰지 않았을까. 거기에다가 성약까지 하면 매달 100만원이 남자친구한테 쓰는 돈이라고 거의 봐야 되죠. 지금 한 달 나간 돈이. 봐봐, 너무 뜬금없이 그만두니까 생활비 문제 오잖아? 어, 이거 무슨 놈이죠? 아, 회사를 다시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절대 못 다닌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사실서까지 수리돼서 인수인계하고 있고 시험도 다 접수해놔서 책도 사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답장 오면 청약이랑 적금 얘기 꺼내면 되겠죠? 잘 말하면 해주겠지. 진짜 나 너무 걱정돼서 그래. 나 늦게 공시준비해서 망한 사람 아니고? 오... 이거는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여자친구가 어쨌든 고민을 오래 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거지만 그래도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갑자기 공시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걱정할 수 있지 이거는? 또 그래서 말인데 정약이랑 조금도 못 넣어줄 것 같아. 너가 넣어까지. 제일 중요한 거 세게 박았습니다 지금. 너가 넣어라 하니까 바로 익어버리네.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는 대답을 안 했거든요? 데이트 비용 좀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 것 같은 게 생략을 한다는 건지 일단 나중에 얘기하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아니 이게 답정 누이? 회사를 다시 다니라니까 좀? 근데 그 정도로 생각비가 없는 겨? 그동안 모은 돈이 없겠죠. 저렇게 매달 고정비용으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 여윳돈이 없는 게 맞지.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데이트비용도 내가 부담하고 성약에 적금까지 넣으려니 여윳돈 못 모은 것도 사실이고 내가 공시를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서 돈을 상당히 아껴 써야 될 것 같아. 회사 계속 다녀라 이 소리 못 나오거든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공시하는데 돈 진짜 많이 들죠 여러분들. 돈을 못 버는데 공부만 해야 되잖아. 그럼 정말 돈이 많이 들죠. 택부까지 살짝 섞어가면서 그동안 데이트비용 100대 0 했던 거 여기다 살짝 섞었고요. 당장 나도 돈 없는데 그럼 우리 데이트는 가능? 내 생각에 불가능? 여자친구가 돈을 안 벌면 남친분은 돈 벌 생각이 좀 없어 보이고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데이트나 서로 반반씩 내거나 아껴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약이랑 적금에 대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밀어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금을 깰까 그냥? 적금이랑 청약 깨면 그래도 20만원 나오잖아. 그걸로 한 달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저번에는 나 책임질 수 있다며? 근데 갑자기 이런다고? 오. 아니 여자친구가 엄마도 아니고 책임지거나 키워줘야 되는 건 아닌데 남친의 속마음을 좀 더 이끌어내야 되는데 스킬하게 안 나옵니다. 신청자부 의견 DM 좀 부탁드릴게요. 살짝 승부수 한번 뛰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성약 적금 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 그냥 그거 깨고 돌려주면 나중에 여유되면 다시 가입하던지 하자. 한번 그냥 돌려달라. 돈이 없다. 시청자 1, 2, 3번 중에 DM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계속 애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1번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청약 적금 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약하게 1번으로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생활비 부족해지면 정약이랑 조금 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1번으로 살짝 승부수 뛰어보고요. 뭐라고 하는지. 남친구한테 지금 한 번 들어갔죠? 20만원 있는 거예요 통장에. 다행히 이렇게 많이 있진 않고. 청약이고 나발이고 그거 됐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 생활비 걱정이 없잖아. 회사를 다니랄까? 청약이고 나발이고 그거 됐다는데? 뭐야 진짜 걱정하는 건가 그냥? 말투가 좀 세서 안 좋게 비칠 수 있는데 걱정하는 건가 봐요 지금. 걱정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애매하네 이거. 왜 회사를 계속 다니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말이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이유 없이 얘기하니까 좀 그렇게 비치는 건가? 아니 뭐라고? 잠깐만 갑자기 청약 깰 이유가 없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데이트 비용 걱정할 일도 없고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회사를 안 다니면 청약을 깨야 되니까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거고 데이트 비용도 회사를 다녀야지 여자친구가 100% 부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를 다녀라. 그 말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다녀. 오씨 개무서워. 뭐야? 좋은 말로 안 하면? 응원해줘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뭐야 회사 안 다니면 뭐 한 대 맞겠는데 이거? 응원하지. 하여튼 회사는 계속 다녀. 회사 계속 다니라고 하고 있어 지금. 왜 명령하냐? 죽어도 회사는 계속 다니라 그러네? 확실히 말해 다시 다닐 생각 추호도 없음? 응 다닐 수가 없어까지만 하자. 남친구가 알바할 생각은 없나? 아니 씨 그러면 저번에 책임진다는 말을 왜 한 거야? 존나 무책임하노? 아니 여자친구 회사 그만두고 공시 준비한다고 하면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도와주고 응원할 생각 안 하고. 청렴 이거 더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렴 의견 좀 들어볼게요. 잠깐만 1번 그럼 회사 다시 다니는데 대신에 청약이랑 적금은 못 해준다. 2번 회사는 그만둘 테니 대신에 청약이랑 적금은 해주겠다. 3번 그럼 청약이랑 적금 계속 넣으면 회사 그만두는 걸로 뭐라 안 할 거야? 오케이 하고 반응 봐. 3번 오케이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랑 적금 계속 넣는다 하면 회사 그만두는 거 뭐라 안 할 거야?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청약이랑 적금 통장이 날라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거든요? 오! 아니 쌍욕을! 아니 진짜 회사를 그냥 좀 다니라니까? 내가 몇 번을 쳐말해야 돼? 와 이제 막 나가네? 1번 해보라고? 그럼 회사 다시 다니는데 대신에 청약이랑 적금 못 해준다 해보라고? 이거 진짜 1번 해야 되나? 오 회사 안 다닐 거면 그냥 나랑도 해. 오 이 사람 왜 이래? 아니, 회사 다니는 건 안 다니는 건 이거 헤어진 거랑 뭔 상관이야? 회사 다시 다니는데 청약이랑 적금은 못 해줄 건데 괜찮아? 대신에 청약이랑 적금 못 해줄 거라고 던졌습니다 지금 승부수. 이거 보고 방송 까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지금 나온 거 같거든요 본심이. 야 넌 쪽팔리지도 않아? 와 욕처먹고 돈 못 벌었고. 이거 돈 때문에 맞네 이거. 이 얘기 사람 새끼 맞나요? 잠깐만 돈 못 벌었구면? 아니 뭐 미쳤나? 야 누가 보면 4천짜리 할 건데 이거 시청자분 이거 어떻게 할까? 본신 다 나온 거 같거든요 지금? 테스트 지금 야 지금 만신창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말해도 어떤 거 말씀하시게요 지금? 방송 까고서 말씀하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저렇게 본신까지 나온 거 보니 방송 오픈해도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기 좀 돌리고요.
아, 방송 어떻게까지? 아, 끄지기 전에 할 말했다. 끄지기 전 마지막 할 말인데 한마디만 해도 될까? 끄지기 하지 마. 그냥 이딱 치고 있어. 20만 원대가 찾을게. 어, 진짜 씨. 마지막으로 할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 건데 하고 바로 방송 오픈.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준우라고 하는데요. 남친분이 여친분을 돈으로 보는 거 같다라는 사연을 받고서 저희가 애정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엔 회사를 다니래서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회사 다녀도 청약이랑 적금 못 넣는다고 하니 쌍욕하시는 거 재밌게 잘 봤습니다. 바로 그냥 테스트 불합격. 아, 준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지? 저희가 몰래카메라 했는데 반응이 아주 재밌으시더라고요. 욕을 아주 그냥 여자친구한테 빨지게 박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보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 원래 어떤 분이시죠? 실례지만 저 아까 어떤 사람인지 다 봤는데. 아니 씨, 그냥 회사를 아니라니까? 몇 번 쳐 말해야 돼? 돈 못 벌었고 막 그냥 끄지세요. 너 말에 책임진다는 말을 왜 한 거야? 존나 무책임하노. 아, 유튜브 강을 제 거 원래 보셨어요? 저 아세요 누군지? 민정 말 좀 해줘. 나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엄청 이상했죠. 대박이었죠 그냥. 이게 사람 새끼가 맞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헤어질 각. 남자친구분은 유튜브 각 뽑았는데 여자친구분은 헤어질 각을 뽑으셨나 본데 지금 각을 각자 뽑으셨네요. 원래 연인은 한 몸인데 각을 지금 각자 뽑고 계셨었네. 뭘 헤어져 끼끼끼. 일부러 그런 거니까. 아, 일부러 그러셨다고요? 아, 원래 방송 알고 계셨구나. 아, 진짜 대박. 2월 재밌을 거야. 그러면 저희가 아까 시청자분한테 카톡하기 전에 저희 사진 뭐뭐 준비할게요. 저희가 사진 몇 개 준비해놨었는데 아, 못 썼거든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머리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생각 안 나시죠? 모르시죠? 에이, 방송인 거 모르셨네.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왜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막말하세요. 이거. 아까 그 사진서 말고 딴 것도 준비했는데 그거 뭔지 모르시죠? 왜 본 척하세요 방송. 여자친구분은 차량에서 만나는 거 맞으세요? JTB용도 100대0으로 다 내주고 청약에 적금까지 들어가면서 미래 준비까지 해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남친구 말이 부쩍 없어지셨네요. 남친구분 아까 보니까 상남자 같으시던데 상남자답게 불러주시죠? 남친구분 돈 아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막 하는데 여자친구가 왜 청약이랑 적금 들어줘야 돼요? 돈 좀 아니죠. 제 돈도 아닌데 당연히 줘야 된다고? 갑자기 착한 척, 갑자기 유쾌한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내셔야 지금.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주고 인증샷 줘요. 보낼게요. 언제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증샷 갖다가 장난질 하시는 분들 좀 있어갖고 인증샷 어디 인터넷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돈 알고 있다고요? 오, 죽어, 죽어. 오! 시청자 받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오,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사과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데이트 비용 100대0이면 성의 문제인데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말도 이렇게 막 하면은 사과하셔야죠.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 이렇게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 방송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착해지신 거 아니죠? 용기가 아니었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난 의미 없는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너 미래에 의미 없는 투자하는 사람 만나길 바랄게. 그의 우리는 열심히 봐. 올해 우리는 이제 헤어졌으니까. 오 씨, 야 라임 지렸다. 이거 한마디 하고 싶어갖고 준비하신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전화 왔으면 이렇게 진짜 이거 방송. 아, 이게 청약이랑 적금 통장 누가 넣어주냐 이제. 아, 지금 두목카톡 계속 없으신데 전화 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이체도 풀어주세요갖고 내일 평일이니까 은행 가시거나 전화하시거나 되는 걸로 해갖고 바로 풀으시길 바랍니다.